걸로 일하러 오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화재를 당하신 분은 피해를 보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 편하진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제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작업. 이 과정을 거치면 폐허는 사라지고 새 출발의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고물과 보물이 한 끗 차이인 것처럼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노력과 열정에 좌우되겠죠.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인생이 온통 잿빛이란 생각이 들어도 또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달콤한 보상도 기다릴 테죠. 그냥 고철만 골라 집게로 찍어버리게. 고철만 고르세요. 고철만 집게로 찍어버리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라겠어요?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 네. 고철은 서야 고철은 이쪽에다 던져. 평상시와 달리 예민해 보이는 청희 씨.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잠깐만요, 타입. 예? 네?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 난 다른 때보다 왜 오늘 왜 이렇게 더 일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집어서 저기다 주면 저기서만 고르라니까요. 또 갖다 놓게. 계속 줄 테니까. 계속 찍어서 그쪽으로 줄 테니까 거기 고철이나 지워주라고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여기 아주 얘기하기가. 오빠 그거 어디서 알아? 오빠 눈물 흘리게 아니 뭔지 지금 목에 다 죽었어 아주. 바람 들어가지고. 우리 눈에 막 고래 들어와. 오늘따라 왜 이리 손발이 안 맞는지. 위험한 작업에 마음만 급하다 보니 날카로운 말이 오갑니다. 미안한 마음이 쌓이던 그때. 야, 이거 봐봐. 내 마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인가요? 오늘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했나 봐요. 이렇게 또 웃고 넘깁니다. 사실 화재 현장 정리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성취하는 물건, 투입되는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크게 남는 게 없다는데요.